바닥 신호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닥 신호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박상학 기자가 뭐 설명해 주시죠. 네, 바닥 신호등이라는 게 이제 바닥에 있는 신호등을 말하겠죠. 네, 승무원비 때문에 주목을 받긴 했는데 원래 이제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교통 약자를 위해 설치된 교통 안전 시설물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또 허리가 이제 굽은 어르신 또 이제 키가 작은 아이도 보행 신호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바닥에 신호등을 둔 건데 또 이제 그 차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이제 안전선 역할을 하는 것도 바닥 신호등의 역할입니다. 현재 이제 경찰청에서 전국 11곳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서울에서는 연세대 앞과 숭례문 일대 두 곳에서 지금 현재 바닥 신호등이 운영 중입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저는 아주 유용한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 아까 승무원비도 그렇고 교통약자들이 미리 좀 알고 있으면은 신호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다는 예측도 하게 돼서 그런데 중단됐죠. 서초구에 설치를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한 한 달 전쯤에 이제 남부터미널 주변에 이 바닥 신호등이 설치가 됐었는데요. 네. 서초구가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이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승무원비를 예방하는 이런 시설이 설치됐다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여 만에 작동을 중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이제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된 신호등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효과와 또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런 와중에 서초구가 이제 경찰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고 이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한 경찰에서 서초구에 이제 운영 중단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아까 김성수 평론가하고 저하고는 유용할 것 같다. 거기에 동의한 것 같다. 동의하셨는데 경찰청과의 협조가 어려워서 중단됐다는 건 좀 아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경찰청하고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자,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바닥 신호등인데 그 바닥의 빛의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가 지나다닐 때 갑작스럽게 시선을 뺏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버스에다가 광고판을 붙일 때 LED로 붙이는 것도 여태까지 규제가 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특정 지역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조치 때문에 풀리게 됐어요. 네. 그것은 전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 때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신호등이 제대로 연동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 앞에는 빨간불이 켜지게 됐는데 이쪽은 파란불이 꺼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사고를 유발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경찰과 충분히 조율을 해서 딱 경찰에게 의해서 확실하게 이제 거의 오류가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이 검증돼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지도를 받으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사실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표준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도 이제 바닥 신호등에 습기가 차서 누전 차단기가 오작동하면서 불이 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재 예방 조치나 또 내구성, 또 미끄럼 방지 같은 이런 좀 고려의 사항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진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 일단은 실효성을 확인 해야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시범 설치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설치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우선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안전성 평가를 받아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눌 주제가 이제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제 CCTV. 저희 박효리 아지트에서도 한번 CCTV를 다룬 적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출근해서 회사까지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CCTV를 찍혔는가 했더니 영화 한 편 나오던데. 아, 진짜요? 네. 이 다방면에서 지금 CCTV가 활용되고 있는데 박상학 기자가 이 CCTV에 대한 데이터 정리를 좀 해봤죠. 네, 뭐 경찰의 눈이 닿지 않은 곳에서 24시간 감시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장점으로 CCTV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통계를 보면 2014년에 65만 대 정도 됐던 공공기관 CCTV가 2017년에는 95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상당한 양이죠. 또 이제 그 CCTV가 활용해서 범인을 검거한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1,600여 건이 됐다면 2018년에는 2만 8천여 건으로 크게 늘어나서 우리 생활에서 CCTV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수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CTV가 활용되면서 이 범죄 검거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또 잘 된 일이긴 한데
순기능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네,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네. 우선 CCTV가 이게 또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CCTV를 해킹한 다음에 그 해킹해서 얻은 그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카메라 기술력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술이 발달하면 그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나 크기만큼 범죄 기술도 한참 따라가는 거 보면 참 아쉽긴 합니다. 예. 이런 이제 CCTV의 순 기능을 좀 살려서 또 교통 편의 쪽으로 이롭게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상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CCTV가 이제 순 기능,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통 안전에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CCTV 다기능 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LED 투광등과 방범 CCTV가 같이 장착이 돼서 이제 조명 또 표지판도 같이 있고, 그리고 횡단보도 위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이제 그 횡단보도에 교통 문제를 계속 감시를 하고요. 또 이제 횡단보도를 투광등으로 비춰줘서 안전하게 이제 횡단할 수 있도록 예.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이 이제 다닐 때도 LED 투광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설치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다기능이죠. 예, 다기능 네. 기술인데. CCTV 표지판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김성수 평론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일단은 이 다기능 표지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또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참 부끄러운데 가끔 가다가 좀 바쁘거나 혹은 보행자가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일 유용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반드시 이걸 달아놓게끔 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런 일종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떤 기능들을 네.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네.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2017년에 이제 반포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내려서 아이가 이제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치료를 받아서 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신고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다기능 CCTV에 있는 CCTV를 확인해서 그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처리했던 그런 사례 있었어요. 뺑소니일 뻔인데 이제 녹화가 된 거였죠. 그 다기능 CCTV 그렇죠. 표지판에서. 네. 김지선 교수님께서는 이 다기능 표지판, CCTV 다기능 표지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위에 투광등의 역할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투광등이라 하면은 이제 횡단보도를 비추고 있는 거죠. 비추고 있으니까 그 보행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 발견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다음에 또 보행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쪽 안전한 감을 느낄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자가 그 많은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가 캄캄한 밤 위에서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은 보행자를 발견하려면 전조등을 하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다가가야 보입니다. 4m 그렇죠. 앞에 가야 보이거든요. 4m요? 예, 예. 근데 투광등을 켜놓은 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한 100m 전방에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예.